근데 어머니,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. 네. 우리 엄마가 아들이 있다 그래요. 네.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오늘 엄마가 오셨지만 아들 얘기밖에 안 나와요. 네. 네. 저, 근데 네.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, 재작년, 재작년부터 해서 한 2년 터울이라 그래요. 운대 자체가 바닥이에요. 아, 네. 흔히 말해 사람이 따라들어도 나한테 이롭지 못한 사람이 따라들고, 또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고락을 간 형국이다. 저는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. 근데 또 웃긴 게, 엄마네 집안 자체가요, 네. 우리네처럼 제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 집안이라 그래요. 아, 그래요. 네. 근데 그러지 못할 바에, 어떻게 보면 정말 무당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빌고 가야 되는 집안인데, 네. 이상하게도 그 공줄이 끊어진 아, 형국이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. 네. 근데, 엄마네도 엄마네고, 아빠네도 아빠네고, 이 양단의 부리가 아들의 입장에서는 친가, 네. 외가가 다 기운이 아. 강해요.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내미의 사주도 어떻게 보면 좀 별나요. 흔히 말해 노력은 해요. 아둥바둥은 해. 근데 결과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사람이 따라들어도 이롭지 못한 사람이 따라들고,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 아들이 힘들 때 그래도 사람인지라 누구한테 기대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, 네. 오히려 아들한테 따라들어서 입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. 아, 근데 그래요. 우리 아들의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 아들도 어떻게 보면 손으로 내가 먹고 살거나 네. 아니면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이 틀을 지키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이거든요. 무슨 일이에요? 지금 이제 저기 시험 본다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엄청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 너무 노력하는 게 안쓰러운데 안 돼요. 그죠. 그래서 예,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해서 해보겠다고 저렇게 너무 이제 안쓰럽죠. 혼자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따로 원룸 해가지고 집중을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시작은 좋은데 밤낮 그렇게 뒤로 그렇죠. 선생님 말씀 맞다나 결과가 그렇게 돼요. 없어요. 예. 그렇다 보니 이 너무 아이의 사주가 네. 너무 부실해요, 어머니. 아, 그리고 또 하나, 운이라는 게 없어요, 이 아이가. 어떡해. 네. 왜냐하면 차라리 어머니가 좀 일찍이 저를 찾아오셨으면 아, 제가 이 몰라서. 아이는요, 어떻게 보면은 칠성임자나 명다리를 위해서 빌어주던 뭐라도 네. 어쨌든 이름을 팔아서 네. 나의 이러한 별난 거를 조금은 깎아내려야지만 이 아이가 더 편했을 텐데, 이상하게 그 공줄이 없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근데 어머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영특하긴 해요. 근데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? 네, 점수가 뭐 모자라게 떨어지나요?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죠? 예 완전히 막 그냥 묵을 써버리죠. 좀 너무 안타깝죠. 근데 노력을 속된 엄청 말로 하는데, 이 길이 아닌 것도 있어요, 이 아이는. 아 나란독의 그래요. 사주가 크지는 않고 공부, 영특하기는 하지만 영특한 거랑 어머니 공부머리랑은 또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본인이 그거를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. 근데 누구도 그거를 말리지를 그죠. 못하니까 네. 그리고 또 웃긴 게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이 아이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거는 맞아요. 그러니까 이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. 네.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이야, 오기야, 엄마, 아들이지만 난 삼자잖아요. 네.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 같아요. 시간 왜냐? 낭비 어려워.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도 없고, 네. 그렇다고 해서 뭐, 정말 이 아이가 노력을 해서, 만약에 뭐 1점 차, 2점 차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엄마 우리 한번더 해봐요 이럴 텐데, 네.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왜냐?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, 어머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, 내가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본인 스스로의 집중도 필요하고, 뭣도 필요하고 한데, 많이 힘들어요. 아,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. 저는 좀 많이 걱정이에요. 저렇게 오랜 세월을 시험 본다, 저렇게 하고 자기 갈 길을 못 잡고 저러고 있어서. 그렇죠. 이게 방황인 거예요, 어머니. 흔히 말해 사회가 각박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한 줄기 희망인 것처럼 그 동아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동아줄이 없어. 제가 제일 걱정이 이제 아들, 작은 아들 걱정, 큰 아들도 걱정이고 다. 근데 큰아들은 그래도 네. 자기 밥벌이는 해요. 아, 네. 아우,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 이 마음을 조금 돌려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차라리 그냥, 근데 또 웃긴 게, 그래, 이렇다 할게 없네, 이 아이가.
이렇다 할뭐 경력이 없어요. 없어요.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컸어. 전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바깥 일을 해봤어, 뭐를 해봤어. 네,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알바도 한번안 해봤으니까. 그죠.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네.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른 게 맞아요.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이의 사주 자체가 신의 가물로울도 짙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힘든 걸 싫어해요. 그래서 미안해. 공부한다는 걸로 방패 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, 그런 생각도 들죠. 그걸 몇 년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해본다, 저렇게 해본다. 따로 나가서 지금 이제 해본다고 저러고 있으니.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속이 타는 거죠. 근데 이 아이가 오면 이게 좀 오래 갈것 같아요, 더. 네, 더 오래. 네. 근데 그러니까. 아프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제 바람이 없는데, 그렇게 이제 앉아서 공부해서 그런지 허리 아프다, 뭐 허리 다 아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렇게 혼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엄마랑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안 되고 뭐하고 괜히 또 마음의 병이라도 또 이제 밝지 못하고 우울할까 봐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고 전에도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보다 몇년 전에도 혼자서 저렇게 하고 있다가 엄마 나그 죽는 꿈을 꿨어 이래더라고요. 무슨 뭐 꿈에 뭐 죽는 거를 그때 그 해에 한세 번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아는 지인 그 무당 그 아니 스님이 스님 선 그분이 아유 안 되겠다 이제 그 저를 아니까 우리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니까 안 되겠다. 저기 우리 그 저기다가 법당에다가 이걸 올려줘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. 그러면서 그래요. 우리는 모르니까 스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. 근데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근데 그 뒤로 아이가 더 방황일 거예요. 아더그 마음 못 뒤로 잡고. 아우 어떡해. 왜냐하면 이 무속에나 그게 있는 거지 불가법에는 없는 아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없어요. 스님이 우선 저기에서 그 애를 그 명다리를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뭐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. 아이가 아 그렇죠. 근데 아프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지금 이제 계시긴 한데 연세 많으시고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제 가장 두려운 거는 올해 그 이장을 해도 된다고 이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불안하고 반대를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서 여쭤보고 다 해야 되지 않냐. 그러면 그랬더니 아, 윤달에 하면은 아무 탈도 없대 하면서 그냥 뭐 무조건 하신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윤달은 이제 거의 있었네요. 끝나가는데. 근데 저희가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. 제가 이제 아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죠. 그렇고 막다 이제 집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머니, 네. 아이가 아까 그랬잖아요. 어린 나이였으면 명다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. 아, 네. 그래야지 성인이 되면서 아이가 무궁무진하게 크고 성인이 아. 돼서 자기 길을 거듭나는 건데, 이거는 아닌 아니에요. 거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어머니, 근데 이게 참난 웃긴 게왜 조상을 보는데 샬라샬라거리죠? 좀 중국성 씨가 좀 있나요, 어머니 집안에? 우리 아버님이 예. 그러니까 넘어오셨어요. 홀로 넘어오시고 그 아버님이 막내인데 구남매의 막내인데 다 어떻게 됐는지 아버님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저는 이제 모시고 살아서 알아요.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야.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버님 조카분들이 아버님이랑 연세가 이제 비슷하거나 더 그죠. 많으신 분이 계시대요. 막내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계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KBS 그 방송국 뭐할때그 친인척 찾는 거 그거 해서 제가 뭐를
라디오로 뭐 보냈는데 그걸 듣고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맞아요. 선생님이 그죠. 말씀하신 게 썰라썰라가 그게 중국에서 형제들이 많이, 그러니까 아버님 조카분들이 많이 나와서 돈 벌고 들어가고 돈 벌고 들어가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웃긴 게 우리나라 조상이 아니야. 그 네네. 샬라샬라 거리는 조상들이 맞아요. 잘 우리 보셨어요. 아들한테 감돌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. 이 운이라는 거를 다 막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 길을 펴야 되는데 네. 이 기가 자꾸만 눌리는 꼴이에요, 어머니. 어, 그래서 너무, 너무 그래요. 이 어머니 너무. 조상 정리를 좀 해주세요, 아들을 위해서. 그게 저는 제일 나을 것 같아. 아, 그래요. 네, 잠시만요, 어머니.